네이프 여러분, 믿을 수 없이 열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람인 이 사람은 그의 직업을 시작했죠. 뭐라고? 주요 은행과 함께 시작했죠. 네, 그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평행우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네, 이렇게 걸린 것 같죠. 네. 그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뛰어난데 뭐에 뛰어나서? 그가 하는 것에 뛰어났고, 곧 시작했는데 뭐하기 시작했어? Moving up.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의 은행에 커리어의 사다리, 직업의 사다리, 경력의 사다리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의 미래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어? Promising가 아니라 Promising 어떻게 보였어? 유망해 보였죠. 하지만 케빈은 원했는데 이상의 것을 원했죠. 뭐 이상의 것? 은행의 임원이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죠. 그럼 원했는데 뱅커가 되길 원했던 거죠. 은행원이. 어떤 은행원?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 뭐를?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네, 은행원이 되길 원했던 거죠. 네, 시간이 걸쳐서 그는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깨닫기 시작했죠. 대대할 깨닫기 시작했죠. 그가 이것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어디 밖에서? 구조, 큰 회사의 어떤 구조 밖에서, 체제 밖에서 이것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닫았던 거죠. 네, 케빈은 네, 과거화를 썼네요. 과거 전이니까 헤드 PP 과거를 썼고, 과거화를 수동태죠. Inspired. 케빈은 오랫동안 영감이 얻어져, 고무되었죠. 뭐에서 영감이 얻었어? 아이디어에 의해서 영감이 얻었죠. 어떤 아이디어? 은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죠. 근데 어떤 은행? 어떤 은행? 액티브. 활동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은행이죠. 뭐에? 지역 공동체. 그 서포팅인데, 얘도 평행우주가 이렇게 얘기가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일로 걸린 거 같지? 평행우주. 그 어떤 아이디어? 스몰 비즈니스를 뒷받침해준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의 건설, 공동체 건설 계획을 지원해주는 어떤 계획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던 거죠. 다시 한번 볼게. 다시. 케빈은 오랫동안 영감을 받았죠. 모여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은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죠. 근데 어떤 은행이야? 네.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아무튼. 네, 다시. 내가 좀 왜 애매하다고 한지 설명하면, 이게 I인지 I인지, 그러니까 펭우조가 걸린 걸리잖아. 근데 이게, 맞다. 이렇게 합시다. 다시. 케빈은 오늘 또 영감을 얻었어, 아이디어에서. 어떤 아이디어? 은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야. 근데 지역의 공동체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 되겠다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를 서포팅해 주겠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계획을 뒷받침해 준 어떤 아이디어를 이해 영감을 얻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와 함께?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는 만들었는데 작은 지역사회 은행을 만들었죠. 근데 그 은행이 결국 되었는데 뭐가 됐어? 캐디널 뱅크가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케빈과 그의 팀은 만들어 오고 있는데 뭘 만들어 오고 있어? 오가니제이션 조직을 만들고 있죠. 근데 뭘 가진? 27개의 지점을 가진 조직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지점이냐면 그것이 중심적인 부분인데 뭐의 중심적인 부분?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어떤 지역사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부분인 27개의 지점을 가진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